아니 사과하세요. 기회 한번 드릴게요. 그치만 일단 지금 내용의 논지가 아니 템템 버린 입에서 논지가 나온다고? 하냐고 그걸로 말이 맞죠?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지금 진우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째서 와라나 교수님이 그렇게 진우의 입장이 돼서 불편을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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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세요. 너가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했죠? 아니 숙이요 옆에 김진은이 있으니까? 아니요 이거 어울리더니 나쁜 것만 배웠구만. 2월달에 마지막으로 카톡하고 그 후로 한 2달 동안 언어 영역 공부해서 고닥한다는 게 내 방 와서 까불기야? 제가 언제 까불었어요. 됐으니까 네. 빨리 자요. 안 그래도 자라 그랬는데 예. 얼른 자러 가야겠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좀 잠을 못 잤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왜 갑자기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죠? 아, 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 최고 최고. 아니 감사합니다. 학생이 뭐 잠에 잘 드는 것을 어떤 그런 요소를 줬다는 거는 교수로서 좀 할 일이죠. 내가 다 잠 잘 자게 해주려고 했던 거 알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게 아니고서야 그런 어이없는 이상한 말들을 하셨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눈치채고 있었어요. 눈치가 되게 많이 빨라졌구나. 그쵸 그쵸. 본인의 명이 얼마 안 남은 것도 알고 있겠네요. 몰랐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걸 축하해요. 아 역시 교수님 또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치면 그 집안에서 조심할게요. 더 화장실 갈 때 미끄러지지 않고 좀 조심하고 네 화장실 갈 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고 장롱 안에 숨어있을 수 있는 와나나를 조심하고 갑자기 집 문 뒤에 숨어있을 와나나를 조심하고 서랍 안에 숨어있을 와나나를 조심하고 슬리퍼를 위장하고 있을 와나나를 조심하세요. 어떻게 조심해. 아 아직 못 먹어본 게 많은데. 아니 지금 그게 후회스러운 게 아니잖아. 못 먹은 걸 먹기 위해서 나가야 되잖아. 아 뭘 먹고 싶어요? 사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사줄게요. 사줄게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게 마지막 만찬이 되는 건가? 아니에요. 뭘 먹고 싶은데? 아 진짜로? 응. 아나나 교수님 혹시 벽제가 여기 드셔보셨나요? 좋겠군요. 아니요. 그러면 벽제갈비를 먹어야겠다. 안 먹어 먹을 먹어보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때 제가 거기 있는 메뉴를 두 개밖에 못 먹어봤어요. 진짜 안타깝네. 아무튼 그 음식들 꼭 먹어보길 바라고. 아 엄간의 뼈 해장국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김신의 포장마차 여기 오뎅 먹어봤어요? 아 저는 오뎅은 충분히 많이 먹어봐서 별로 끌리지 않아요. 소고기도 충분히 먹어봤잖아. 아니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돼지고기만 좋아하고 소고기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 벽제갈비를 간 순간 제가 그 편견이 깨지면서 아 소고기도 먹을만 하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소고기를 사줄게요. 아니 벽제갈비 소고기요. 그니까 그것도 소고기잖아요. 소고기를 사줄게요. 저는 소고기를 싫어하는데 벽제갈비에 소고기가 맛있어요. 그래서 벽제갈비에서 파는 소고기. 아마 거기서 나오는 소고기 중 일부로 삼각김밥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 제가 아니요. 지금 안 그래도 본인 네. 본인 말고도 저기 조그만 네. 친구 지금 벽제갈비를 사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저 덕분에 그럼 두 번 드시는 거네요? 그냥 한번 먹어봤으니까 일단은 그냥 그걸 토대로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린고비 이런 거 다 그 어른들의 그 교훈이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맨만 먹으면 그게 벽제갈비 먹는 거지 안 그래? 그때 무슨 맛이었지? 생각하다가 하면서 밥 한 고기 딱 먹고 그때 김치 맛이 뭐였지? 하고 하고 막 먹으면 그게 벽제갈비에 김치 얹어 먹는. 진짜 교수님 한 입으로 도망치는 거 좀 그래요. 입이 뚫려 있는데 세 말할 수 있고 네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진짜 학생 앞에서 교수님이 이런 모습 보여도 되나 싶네요. 이런 교수님한테서 제가 무슨 수업을 받나. 앞으로는 수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대로. 아니 제가 뭘 믿고 이런 교수님한테 뭘 배워요. 그렇게 막 했던 말도 취소하고 막 했던 말 자기가 막 펜슬 수술하고 막 갑자기 거짓말하고 막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네 말도 할 수 있다는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뭔가를 배우냐고요.
그런 사람한테도 뭔가 배울 게 있겠죠. 저는 그래서 좋은, 맛있는 대표님이 파는 겹자갈비를 먹고 싶다. 심지어 먼저 사준다고 운을 띄운 건 교수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어쨌든 이 벽제갈비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사겠습니다. 근데 언제라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듣고 뭐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혼자 구워 드신 거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고 2019년에 2019년 언젠가. 근데 만약에 내 약속을 잡았는데 본인이 약속을 깨거나 본인이 뭐 바쁘다고 피해, 그럼 어떡해? 미뤄도 제가 죽어도 12월 31일 되기 전까지는 진짜 꼭 만날게요. 그럼 12월 31일날 먹읍시다. 아니요 19년에 언젠가. 오케이 그러면은 19년에 사드리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그걸로 약속한 거예요. 더 이상 번복 없어요. 좋아요. 사주시는 네. 거예요. 근데 3019년이든 4019년이든 세기가 바뀌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벽제갈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인 3019년 네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방 취소할게요. 혹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알았어 2019년 앞에다가 뭐 이상한 거 붙이시면 안 돼요? 2019년 BC 진짜? 말고 서기 말고 진짜로? 2019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2019년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지금 전화통화하는 이 순간의 2019년 그게 거창해? 2019년이? 절대 이상한 거 안 되고 갑자기 뭐 이상한 단위를 만든다던가 갑자기 나는 사실 한국 사람이 아니다 라는 커밍아웃을 해도 안 되나? 네 오케이 그러면은 사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까먹으면은 끝이에요. 아 잠시만요. 이제 내 갈비 어디에 뭐 쓰시는 거죠? 카톡방에 공지 걸어주려고요. 이러면은 교수님도 안 까먹고 나도 안 까먹고 완전 일석이조. 우리 카톡 주기 좋은 거 같아요. 딱 다음 카톡은 2020년이 되길 바랄게요.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세요. 네. 이 영상 올려서 갈비값 벌자고? 참 고맙네. 광고 10개 걸자고? 그래 걸어. 지금 이 타이밍에 광고가 하나 나올 거야. 광고가 끝났지? 그럼 이 타이밍에 광고가 또 들어갈 거야. 광고가 끝났지? 한번 쉬고 지금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갈 거야.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 넣고 방금 세 개 넣고 뒤에 하나 더 넣을 거야. 광고 분을 다섯 개나 넣을 거야. 여기는 광고 끝까지 봐줄게. 보통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시작하는 이유가 이런 식인가 봐. 아이 어떡하지 옆에서 친구 한 명이 이거 한번 해볼래? 이게 뭔데? 고통을 날려줄 거야. 먼 훗날 30년 후 폐가 약해서 폐암에 걸린 거야. 그때 댐댄 머리니 구독만 안 했으면. 아무튼 그럼 댐댄 머린 벽제갈비 때 보자고. 담배 100갑이면 45만원. 이거는 만화로 풀 거, 만화로 풀 겁니다. 난다. 비밀. 칼트 다노가이. 뭐야? 벽제산 후 왓장? 마가다니가? 난때 시아와세소나 카오시테 신덴다이. 벽제산 후 왓장? 맞아 나 교수님이 벽제갈비 사주기로 했어. 아니야? 카메라 렌즈? 와나나님 나온 클립의 반응을 와나나 유튜브에서 물론요. 가져다 쓰세요. 아 당연하죠. 광고도 많이 거시고 다 가져가세요.
마이무. 난다이 帰ってたのかい? 마카타레가 난테 幸せそうな顔して死んでんだい? この番組はご覧の벽제갈비땅꼬마들입에쑤시기직전ですね。